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이 시간에 뱀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뱀띠 성향들은 어떻게 이제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뱀띠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신경질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가만히 냅두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주위에서 건들거나 공격을 했을 때는 신경질적이고 사람들을 가슴에 네. 베끼게끔 말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복사. 네, 그래서 이 뱀띠들은 건들지만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온순하고 괜찮습니다. 네. 뱀띠들이 이제 올해 2021년도 내년 이제 신축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 처음에 삼재 들어올 때 너무들 막 뱀띠 악삼재 그래갖고 몸을 너무 많이 살리셔서 그러나 삼재 치고는 뱀띠들이요 굉장히 곱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1년 한 해 남았으니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네. 1년 12달을 봤을 때 4월달하고 8월달에는 파패살이고요. 네. 7월에는 망신살입니다. 그 밤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달은 3월하고 9월달 도움이 되니 어떤 계약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차를 사시거나 뭐 이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3월달, 9월달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때 하면 더 좋고요. 이 뱀띠하고 인연이 되는 띠는요. 원숭이 띠는 육합이고요. 닭띠하고 소띠는 삼합입니다. 개띠는 원진이 껴있고요. 돼지하고 범띠는 충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방향을 따지신다 그러면 동쪽이나 남쪽이 좋고요. 서쪽 방향은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뱀띠들은요. 어디 가서 좀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은 산신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산신줄로 가서 기도를 드리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도 좋고 특히 내년에 나가는 삼재 마지막이니까는 삼재풀이로 꼭 하셔서 네. 내년에 좀 큰일 없이 조용히 마무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산 같은데 이제 기도를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그냥 가서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금 팁이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내 조상님들이 계시는 네. 윗대 할머니가 계시든지 부모님이 계시는 묘에 가서 인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